네, 이번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3강 MNT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3강 MNT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. 다음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한병화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3강 MNT 준비를 하셨는데 이 3강 MNT는 풍력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. 먼저 사업 현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삼강 MNT는 원래는 선박, 조선 쪽 그리고 해양 구조물 사업을 하던 업체에 있는데요. 한 3년 전부터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입니다. 터빈을 떠받치고 있는 바다에 이제 고정시키는 장치이죠. 이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진입을 해서 지금은 뭐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그 고객사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네,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탄소 중립의 영향이죠.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해상 풍력 시장 규모하고 전망을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해상 풍력은 원래 연간 한 2, 3기가 정도 설치되는 풍력 시장의 5% 이하밖에 차지하지 않는 작은 시장이었는데요. 최근에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성장 속도가. 그래서 지난 한 2, 3년 정도부터는 5기가대로 연간 설치량이 올라왔고요. 올해부터는 거의 10기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연평균 한 20%씩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섹터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. 예, 풍력하면은 이제 해상과 육상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자, 육상보다는 해상 풍력의 성장성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육상 풍력은 향후 성장률이 한 6에서 8% 정도 연평균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내륙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리고 입지 문제들이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해상 풍력은 워낙 넓은 지역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수심이 깊어져도 설치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까지 지금 사업이 초기 성장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육상보다는 해상의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동사의 주요 고객사 또한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. 이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3강 MNT의 지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또 삼강 MNT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고객사들은 다 글로벌 업체입니다. 글로벌 1위 업체인 올스테드,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CIP, 뭐 노스파워, 뭐 노스랜드 파워, 뭐 이런 업체들인데요. 뭐 이 회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유럽, 아시아 이런 시장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라서요. 삼강 MNT는 이 고객사들의 이미 주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. 위상이 굉장히 높고요.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풍력 밸류 체인, 풍력 그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. 왜냐하면 이쪽은 풍력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. 원래 그 해양 구조물을 하던 업체들이 부업 삼아 조금씩 했던 이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고 해서 지금 공급 부족 사태인데요. 당분간은 시장이 너무 빨리 커져서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연구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수주가 연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예상 수주 금액과 혹은 올해 예상 수주 잔고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작년도 회사가 한 6천억 정도 수주를 했었는데요. 올해는 현재까지 이미 한 8천억 가까이 수주를 했고요. 그리고 연내에 좀 대규모 수주가 대기하고 있어서 아마 한 1조 3천억 또는 1조 4천억 요 정도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고가 약 동일하게 1.3조에서 1.4조 정도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라서
올해 이 회사가 이제 한 5천억 근처의 매출액이거든요. 그래서 2년 정도 향후 2022년, 2023년까지의 물량은 확보하고 넘어가는 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그 최근에 수주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올해 예상보다 실적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요 원인,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? 업황 얘기는 아니고요. 이 회사가 이제 그 2분기에 그 제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 풍력 관련 고객사들이 굉장히 그 좀 강한 검사, 전체 라인에 대한 검사를 요구를 했고 개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비용들 문제가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생산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추가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았었죠. 그래서 뭐 수주 이슈라든지 뭐 또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구조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4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최근에 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.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SK 에코프렌드가 플랜트가 지분율 36%로 대주주로 등극했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달받은 자금 규모랑 이 자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나요? 네,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이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. 이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였고요. SK 에코플랜트는 국내에서 그 부유식 해상풍력 그리고 고정식 해상풍력 이런 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런데 하다 보니 하부 구조물의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 같고 시장이 유망해 보이니까 상강 M&T를 인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약 한 5천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요. 그 5천억을 고스란히 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위한 새로운 공장 건설에 투입을 합니다.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늘겠죠. 네. 네,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신공장을 건설해서 매출이 좀 늘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증설 규모하고요. 이런 증설을 감안했을 때 향후 매출액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? 네, 내년 초부터 증설이 시작되면 2024년 하반기에는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. 풀캐파, 그러니까 공장이 모두 다 가동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신공장의 매출액은 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.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공장,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캐파로 돌리면 한 7, 8천억, 아주 해상풍력 위주로만 돌리면 1조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. 거기에다가 이제 3조짜리 공장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 4조까지도 상강M&T의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신공장이 3조 원의 캐파를 가진 공장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4조 원의 매출이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참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게 나타나는데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가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네. 네, 저희는 그 SK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. 4만 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뭐 당연히 그 증설로 지금 쇼티지가 심각한 파트이고 증설이 그대로 다 이익 증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다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올렸습니다. 만약에 이 회사가 3조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는 회사가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3천억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3천억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상당 M&T의 시가총액이 유상증자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. 그러면 PER 기준으로 한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. 얼마나 이 증설 이후에 우리가 추정하던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요. 지금 해상풍력 시장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. 그래서 증설을 뭐 감안을 하면
지금은 계속 저점 매수를 해서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 근처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. 네,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 주가 2만 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두 배 가까운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였습니다. 자, 이동규 대표님, 지금 삼감 M&T에 대해서 좀 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이 사실 이 플랜트 업체가 과거 중국의 투자 시기 때는 굉장히 국내에도 호황이었어요. 그렇지만 네. 조선 산업이 일단 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런 플랜트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시켰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하부 구조분을 만드는 업체가 좀 제한적이에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해상폭력 이슈로 인해서 이런 하부 구조물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네. 미국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친환경 투자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하부 구조물 업체들이 좀 더 주목받을 것이다. 이렇게 네네.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